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은고킹입니다.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수상자로 한국에 다녀간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네요. 저는 현재 평평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경험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난 가을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정말 다 설레었고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KBS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셋이 KBS 아나운서들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국어 발음과 말하기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방문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세트장부터 편집실까지 그 한 편의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에 그 전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게다가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만났고 함께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한국 드라마 팬으로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뮤직뱅 관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저는 원래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매주 금요일 빠짐없이 KBS를 통해서 뮤직뱅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저는 실제로 뮤직뱅 생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누나들이 라이앤아츠라는 곡으로 일이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말 소중하고 아주 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선 동영상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한국 문화로 치맥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KBS와 라디오 덕분에 한국에 가서 정말 드라마 속에서만 봤던 치맥을 먹어봤습니다. 원래 제가 먹었던 치킨하고 맥주인 줄 알았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우승자들, PD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같이 나눠 먹어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바로 이 트로피 주인공이 되고 한국 방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